2022년 9월 17일 예심찾기 단일 기도입니다. 오늘은 한 줄반 피아노 수업에 이어서 코드반 악보를 보며 처음으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. 어렸을 때 아무리 피아노를 배웠지만 코드는 배운 기억도 없고 양손으로 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. 헌데 우리 방클에서는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, 이렇게 쉽게 코드를 설명해주고 코드 네 가지를 익힐 수 있게 도와주셔서 드보라 전도사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. 양손으로 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피아노 치는 것을 두려워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나이를 들어서 굳었던 손가락에 다시 코드로 연습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. 코드반 수업의 첫 번째 노래는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이 찬양은 8마디밖에 되지 않는 아주 단조로운 노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가사가 너무나 와닿았습니다. 가사가 너무 좋고 찬양이 너무 좋아서 피아노 연습이 저절로 됩니다. 예전엔 동요로 연습을 했을 때는 참 연습하기가 싫었는데 찬송가로 악보가 바뀌니 아무리 연습해도 하나님을 계속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과 동시에 피아노까지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. 하나님, 제가 비록 코드반에 신청은 못했지만 독학을 하면서 악보와 올려주신 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코드반 수업을 꼭 배울 것입니다.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좋고 피아노를 함께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수업이었습니다. 하나님, 방클에서 이런 좋은 7기 사역을 통해서 피아노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많게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역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.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